친구들, 안녕하세요.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듀티 팡팡 시간이에요. 오늘도 두근두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왔나요? 그럼 우리의 두 손 꼭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드려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득 가지고 나왔어요.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기억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.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이에요. 우리 함께 세 번 읽어볼 텐데요.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,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, 세 번째는 전도사님, 우리 부모님,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말씀 읽어보아요.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.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?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? 아멘.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읽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말씀 읽어보아요.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.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?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? 아멘. 겁쟁이들아,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?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었어요.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비웃나요? 다윗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말했어요.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. 나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. 친구들, 우리 오늘 말씀 더 자세히 살펴보아요.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와요.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 전쟁터로 갔어요. 왜냐하면 다윗의 형 3명이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또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. 그런데 이 전쟁터에 간 다윗은 골리앗을 보게 되어요. 골리앗은 아주 키가 크고 또 누가 봐도 아주 힘세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도 들고 칼도 든 그런 사람이었지요.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었어요. 아무도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냐? 다 겁쟁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비웃는 걸 다윗이 보았어요.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 무척 화가 났어요. 바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으며 욕하기 때문에 다윗은 무척 화가 난 거예요. 다윗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믿었어요.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고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굳게 믿었어요.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비웃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.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다고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 내일과 그 이후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되어요. 우리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? 우리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. 친구들,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그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해요.
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해요. 큐티팡팡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활동을 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해요.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한 한 줄 정리를 전도사님 따라 외쳐보아요.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. 아멘.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주먹을 부딪히고 부모님은 아이와 주먹을 부딪히며 함께 기도해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친구들,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?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큐티팡팡 외치며 마칠게요. 큐티팡팡!